어, 기울어진 운동장이 어느 방향으로 기울어졌는지 얘기 안 한 걸 보면 그래요. 이게 저는 사실 최근에 네. 윤석열 정권이 힘들어할 때마다 윤석열 정권의 구원투수로 나왔던 이제 언론사들이 몇 개가 있잖아요. 그렇죠. 대표적으로 그 노조를 이제 건폭으로, 그러니까 노조를 마치 이제 잘못된 불법 집단으로 네. 규정을 하고 노조 때려잡기를 하고 있는데, 예. 그 양해동 열사가 최근에 이제 분신으로 돌아가셨는데, 네. 그 분신으로 돌아간 거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정권으로서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 사건이잖아요. 네. 그에 대해서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어, 양해동 열사 분신을 방조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하고, 네. 그리고 양해동 열사의 이제 그 유서가 대필됐다라는 주장을 네. 했다가 이번에 이제 걷어들이기도 하고, 네. 그리고 그 기사들을 받아서 이제 원희룡 장관이 네. 어, 마치 그 양해동 열사의 분신이 네. 어, 방조된 것이 뭐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기도 했는데 예. 이런 언론 환경 속에서 그러니까 본인들이 힘들어할 때마다 구원투수로 나서주는 언론들이 있는데 예. 예. 도대체 어떤 기울어진 운동장을 얘기하는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.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? 또 하나의 압박 수단으로 작용하는 거 아닙니까 언론한테? 그 최근에 그걸 갖고 얘기한 것 같더라고요. 그 예. 전국 이제 그 전남 광양제철소 앞에서 예. 고공농성했던 네. 그 이제 그 노조 사람이 노조 간부가 있는데 예. 그 사람이 이제 머리가 그 피를 흘리면서 내려오는 장면만 보도가 되고 네. 그 사람이 뭐 흘리는 그 사람이 이제 휘둘렀던 칼이나 뭐 파이프는 보도되지 않았다. 그게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. 어, 많은 보도들을 보면은 예. 파이프를 휘두르는 것도 그리고 칼을 휘두르는 것도 다 나옵니다. 네. 아, 근데 칼은 그 끈을 네. 그 뭐야 끈을 끊으려고 했던 거로 보도가 되던데요. 네. 네. 예, 맞습니다. 그 이제 팩트 체크에서 계속 기사들이 나오고 있죠. 근데 그 사건에서 사실 본질은 이 노동자들이 왜 그 노조의 간부가 왜 거기까지 올라가서 네. 그렇게 농성을 했어야 됐는지 예. 그리고 경찰관들이 둘러싸서 파이프로 그렇게 그 강경 진압하는 것이 그게 맞았는지 사실은 그것들이 먼저 본질적으로 증명 그 이제 얘기가 돼야 되는데 네.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좀 어,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. 네,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그래요. 기울어진 네,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 아니야?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게 아니고요, 그죠? 이쪽으로 무인장 기울어져 있잖아요, 언론이. 예, 그리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는 그 기사들 그리고 네. 제 추측으로는 뭐 바이든 말리면부터 해서 그렇죠. 예, 제가 지방에 얼마 전에 그 부산에 취재 갔다 올 때 네. 그 지방 기자들한테 들어보니까 대통령실이 딱 찍어서 가짜뉴스라고 하는 기사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 예. 하나는 바이든 날리면 보도였고요. 하나는 네. 이제 그 원전이 균열이 가서 지금 원전 그 좀 위험하다라는 보도 네. 그 지방의 보도였고 그리고 네. 이제 물과 관련된 내용들 네. 뭐 이런 보도들을 가지고 대통령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뭐 가짜뉴스다 혹은 사실관계 네. 틀렸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그 지방 언론 기자들도 지적을 하더라고요. 알겠습니다. 그럼, 네.